요즘 골목길 지나다 보면 과거와 많이 달라진 모습 느끼실 겁니다. 대전 시내 곳곳에서 재미있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어둡고 흐미진 골목길이 화사하게 바뀌면서 주민들 표정까지 밝아졌습니다. 대전에만 200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회색빛 담벼락을 따라 학생들이 저마다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만화 주인공의 얼굴에서부터 나무와 풀 등 재미있는 그림들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냅니다. 한남대와 대전예고 학생 100여 명의 재능 기부로 담장 250m가 벽화거리로 재탄생했습니다. 애들이 되게 재밌게 볼 것 같고 그거 보면서 되게 나중에 나도 저렇게 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좀 희망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뻐요. 그동안 어둡고 칙칙했던 학교 담장이 화사하게 바뀌면서 동네 주민들도 반겼습니다. 벽화를 하면서 해놓고부터 애들도 관심이 많고 골목이 좀 환해지니까 여러 가지 좋은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주택가는 집집마다 독특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볼품없던 담벼락에 다양한 문구와 그림들이 그려지면서 평범했던 동네 분위기가 산뜻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대전 시내 자치구별로 200여 곳의 주택가와 다리 등에 벽화 그리기가 한창인데 흐미진 골목길이 환해지면서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두운 뒷골목을 중심으로 밝은 거리, 좀 환한 거리, 친환경적인 그런 도시 분위기를 앞으로 계속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는 벽화 그리기로 대전이 한국 최고의 벽화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